안녕하세요.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A1 오토서비스입니다. 마세라티 수리 잘하는 공장으로 많이들 이렇게 찾아오십니다. 오늘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. 앞쪽에가 손상이 꽤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차가 없어요. 자차가 없어서 일반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. 걱정입니다. 딱 봐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볼게요. 프론트 범퍼 손상이 꽤나 있어요. 프론트 범퍼 안에 센서는 없어져 버렸고요. 범퍼 끝단이 벌써 찢어지면서 애매합니다. 그리고 라이트도 금이 가버렸죠. 습기가 찬다라고 합니다.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펜더 알루미늄 패널인데요. 무참히 종이 구겨지듯이 너무 많이 구겨졌어요.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달인이 와도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. 범퍼, 펜더 교체할 거고요. 휠도 많이 깎였어요. 휠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워요. 이 도장이 분체 도장이라서 두꺼운데요. 이것도 보고 날 겁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요, 백미라 쪽에도 뭔가 손상이 살짝 있어 보이고요. 도어, 프론트 도어, 리어 도어, 리어 펜더 쪽 백미라에, 상대편 차 백미라에 쓸린 흔적이 있습니다. 아래쪽에도 타이어에 쓸린 흔적이 있는데요. 프론트 도어, 리어 도어, 리어 펜더는 광택 처리로서 깨끗하게 할 거고요. 정말 보기 싫을 앞쪽에만 수리를 할 거예요. 이렇게 합리적으로 수리 방법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데요. 깨끗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교체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신품으로는 힘들고 중고로 구해서 차량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마세라티 차량 차주님이 중고 부속을 전부 다 구해 오셨어요. 조금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중고 부속이 멀쩡한 게 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손상이 있는 부분들이 오다 보니까 일부 새거 넣고 일부 중고 넣고 지금 가조립 상태인데요. 맞춰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차근차근 한 개씩 한번 조립해가면서 맞춰봅니다. 지금 마세라티 조색 중인데요. 12시에서 이렇게 보고 측면에서 다시 3시 방향, 9시 방향, 7시 방향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최종 낙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 이제 수리가 완료되어서 곧 출고할 예정입니다. 차주님께서 자차 보험이 없다 보니까 수리비를 최대한 좀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차주님께서 인터넷으로 일일이 다 알아보셔서 범퍼하고 펜더는 차주님께서 직접 구하셔서 저희 공장으로 내려주셨어요. 그래서 범퍼하고 펜더는 교환할 수밖에 없었고요. 라이트도 뒤쪽에 손상이 있었고 자세하게 보시면 좀 스크래치 나 있고 크랙도 좀 가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런데 라이트가 직수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 호박색이 없어요. 중고로 교체하기도 힘들고 이래서 원래 부속 뒤쪽에 실리콘 짜고 물 안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. 세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습기는 안 차는데요. 그 라이트까지 교체가 되었으면 참 더 깔끔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. 범퍼 교환, 펜더 교환, 중고로 교체해서 이제 되었고요. 차량이 이 뒤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뒤쪽에도 조금씩 스친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.
이 부분은 차량 광택 내어서 흠집 제거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스쳤던 흔적이 이제 깨끗하게 제거되었어요. 색상도 최대한 잘 맞춰서 마무리했습니다. 차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거 엔진오일 교체 그리고 라디에이터 터져서 부동액이 누수가 되고 있었고 머플러 브라켓이 깨져서 조금 덜렁거림이 있었습니다. 라디에이터 OEM 제품으로 교체했고요. 엔진오일 교체했고 브라켓은 정품 구입해서 그렇게 교체까지 마무리 지어서 얼라이먼트까지 전부 다 본 상태입니다.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되어서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. 차주님도 만족하실 거라 봅니다. 차 출고 해볼게요.